아, 선생님. 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선생님 IDFC 채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유튜브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포맷에서 진짜 하고 싶었어요. 긴장되는데. 긴장을 좀 푸시고. 이게 원래 유튜브 컨텐츠는 이래요, 선생님. 그냥 편하게. 그냥 하시고, 뭐, 그냥, 그 흐름대로, 필대로, 느낌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늘은 제가 떳다빈키 약간 컨셉으로 지금 진짜,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많은 리더분들이나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아마 이 방송은 스폰서님을 처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소비자들한테 막 전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히, 완전 뉴라고 생각하고, 그냥 ABO도 아니고 그냥 완전 뉴라고 생각하고, 본인 소개 간단히 먼저 해주십시오. 저는 6학년 3반이 아니고 63학번이고 1945년도 해방동입니다. 그리고 만 75세고 미국서 20년 살다가 자영업하다 한국에 나와서 이제 MA를 시작한 지 30년째 되는 이제 MA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아, 몇 년 하셨는데요? 30년, 한국 30년, 미국까지 하면 33년. 33년이요? 네. 와, 진짜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 중에 알고 있는 분 중에 아메이 제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진짜. 저는 오늘 굉장히 뜻깊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 준비했는데 요거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스폰서님. 그리고 제가 처음에 16년, 15년 전에 스폰서님 미팅에 처음 뵀는데 그때 제가 이런 방송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메이 해안에서도 많은 변화도 있었고 저도 역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그 온라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스폰서님 보시기에 본인 삶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뭐 세상은 항상 변하는데 이번에 예. 코로나, 코비드 뭐 우리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인생을 75년 살면서 가장 익사이팅한 새로운 기회고 뭐랄까 굉장히 좋아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해졌다. 그리고 뭐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졌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가고 싶은 뭐 커피숍이나 식당도 다 시간제한테 못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긍정적인 기회로 생각하시네요. 어떤 면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우리 지난 아메리를 30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해온 게 이제부터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그런 가슴 설렘. 30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아메리 한 것이 지금부터 팬데믹 그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아나더 30년을 갈 수 있는 좋은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 메시지네.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나가서 물어보면 야, 너네 사업 괜찮냐? 얘네들 사람 많이 모이고 미팅인데 미팅 못해서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저희 사업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뭐 이렇게 바뀐 포맷에 또 이에 맞는 사람들도 후원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스폰서님을 오랫동안 뵈면서 이제 크게 배웠던 게 이 긍정적인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The best yet to come.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언제부터 맨날 시작이? 시작 15년 전에 했잖아요. 근데 또 시작입니까? 그건 왜냐면 제가 이제 리치 디보스 MA 공동 창업자님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포함득한 소리가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MA가 성장한데도 불구하고 The best yet to come. 이제 시작이야. 지금은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거야. 이제 글로벌 매출이 10조, 11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20조, 30조, 100조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을 닦는 거지. MI 더 크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늘 듣기 때문에 전 거기에 100% 공감하고 그냥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아메이만 해도 지금 30년 됐는데 이게 오히려 예. 탄력을 받고 잘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게 정말 준비된 자에게 뜻 있는 곳에 길 있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사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해왔으니까 더 유리한 게 아닐까 지금 시작하면 뭐 좀 불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스폰서님 말씀하신 거 포인트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분들도 기존에 했던 준비가 됐으니까 그 기반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년 전에 한국에 나와 사업 시작할 때 MA는 이미 30년이 됐고 예. 미국에는 많은 핀들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스폰서님도 그런 얘기했거든. 너 이제 지금 가서 열심히 하면 저희 스폰서님은 저보다 사업을 20년 더 먼저 하셨지만 10년, 20년 가면 넌 나를 추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차선이 비어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조인하는 분도 5년, 1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면은 많은 선배들을 초월할 수도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보장이 됐다. 이게 가장 익사이팅인 거지. 자 그러면 또 그 김일주님 소리를 좀 모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한국에서 직장생활 몇 년 해주실 거예요? 4년. 많이 안 하셨네요. 4년 차. 4년 차? 일찍 잡으셨네요. 4년 엄청 짧네요. 근데 저는 직장생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짧게 했지만 직장 생활은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큰 조직에 그러면서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저는 4년차 되면서 이제 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20대 중반에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 4년 하고 20대 중반에 그럼 미국 가서 뭘 하겠다는 생각 꼭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진짜 아메리칸 드림 그때는 일단은 내 일을 하겠다. 그 당시만 해도 70년대 초만 해도 미국 가는 게 굉장히 선망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가서 일단은 기회의 나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 이런 것이 가장, 꿈을 실현시킬 때는 그런 취지 때문에 미국에 건너갔죠. 근데 그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진취적이셨네. 그러니까 그럼. 미국 가기도 여행도 어려운데, 그냥 멀쩡히 회사 잘 다니시는데, 자꾸 미국 가겠다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야, 너 잘 나가는데 왜, 그때는 우리, 회사도 점점 국내 지금 5개, 5개 계열, 5개 기업이지만 엄청 커지니까 진급의 기회가 많은데 너 왜 굳이 가서 고생하냐. 근데 저는 그게 아니야. 남의 밑에 있어 봤으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먼저 기회를 찾는데 빨리 갈수록 좋더라.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려면 20대 가야겠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그러면? 26살 때. 26살 때? 와 진짜 젊을 때 가셨다. 미국 가셔가지고 또 그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알기로도 자영업으로 그래도 미국에서 자리 잡으시고 성공하셔 들었는데 왜 또 다시 한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부터 한국 오기 전에 왜 또 아메를 또 그때 하시게 되신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알아보셨잖아요. 그게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참고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폰서님의 어떤 영상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의 영원한 스승이신 리치와 제이 창업자님 두 분의 가르침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를 평생 사명으로 믿고 오늘까지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시다는 진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생 재정적, 시간적 자유인이 되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건강 홍보대사 뉴트라이트 글로벌 최초의 홍보대사 그리고
글로벌 파워 5 홍보대사, 또 글로벌 최초로 MA 400 카운트 멤버 중에 최초의 아이언맨 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사단법인 사랑의 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MA 미래재단 신선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리더십. 저희 부부의 닉네임은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그룹에는 사명서 논문이 있습니다. 첫째, 자유기업 시스템을 통하여 성공의 기회, 교육, 훈련,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며, 둘째, 전 세계에 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꿈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어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대하도록 창조하시다는 진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입니다. 아메이는 윈윈 게임이며 아름다운 평생 사명입니다.